안녕하세요. 20년 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48세 남자입니다. 보험료는 매달 17만 원씩 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납입이 끝납니다.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총 4,500만 원 정도고 해약하면 3,1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.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하고 목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?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? 아. 그게 아니면 혹시 종신보험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하셨어요. 야, 20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. 꾸준히 납입을 했고 이제 납입이 끝난다는 네. 건데. 야, 일찍 드셨다. 28에 든 거 아니야? 종신보험. 그렇죠. 오, 너무 일찍 드셨다. 20년 납입이니까. 아니 근데 저 같으면은 근데 좀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네. 좀 보장형이니까 좀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.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요. 맞습니다. 유리하지 않을까? 대부분 이제 보험이 이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장받을 일만 남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납입을 하셨는데 굳이 해약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사망 보장이라든지 특약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짧게는 뭐 10년에서 30년 정도 보험료 납입하고 그 이후에 종신보험은 특별한 만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특약들은 뭐 짧게 60세에서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부금 다 내고 이제 이 물건은 나만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할부금 다 낸 상태에서 이거 중고마켓에 파는 그런 게 이제 해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보통 납이 끝나고 나가지고 뭔가 네. 이렇게 아무 말도 없고 막 아무도 얘기 아무 하면 좀 불안감이 좀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때도 해지하지 않고 네. 일단 기다려도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네. 사실상 보험료를 다 냈으니까 이제는 그 보험의 혜택을 다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이게 급전이 필요해서 해약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. 그런데 거기에 이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주계약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특약들입니다. 보통 뭐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 이런 것들이 특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특약들도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. 이 사망 보장은 나 필요 없어라고 하더라도 그런 특약들이 나한테 필요하다면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주계약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보시고 만약에 주계약,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. 그러면 그 사망보험금만 줄이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분이 48세에 완납했잖아요. 네. 앞으로 이분 돌아가시려면 50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. 그 50년 동안 4,500만 원이라는 돈이 갇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50년 동안 은행 이자 정도는 주는 거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.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해약하지 않은 면 그 돈은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서 그냥 이제 납입하고 잊고 살아야 되는 돈이고 각종 보장, 사망 보장 포함해서 특약들 이런 보장들을 앞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. 사실상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좀 줄이는 것도 좋고요. 그다음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게 나중에 가서 이걸 이제 연금으로 전환한다거나 하게 되면 어차피 사망 보장을 해약하고 그걸 잘라서 받는 연금식으로 나눠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사망보장을 줄이게 되면 해약한 급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. 1억을 가입했는데 해약한 급금이 6천만 원이다. 그러면 이 사망보장을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이면 해약한 급금도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, 절반만 나온다.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입이 끝난 보험은 두는 게 낫다. 아니, 근데 50년을 두란 말이야. 그러니까 해약하실 때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몇 살에 가입해서 언제까지 내고 언제 받는지 이 플랜을 좀 새로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